어서오세요. 한복 또 너무 다독없이 내려오시네가지고. 아이고, 30년 동안 한복 계속 손질하느라 약간, 네. 약간 무기력해 보이세요. 가서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도. 그 느낌이 진짜 다림질하는 느낌이세요. 네, 두 번. 뭐든지 한 가지를 30년 넘게 하면 도 같습니다. 그쵸, 그쵸. 도 같으셨죠? 도 같았죠. 그렇죠. 아, 네. 진짜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남편이 한복 뒷바라지 하신 거예요? 예. 야, 아, 진짜 30... 힘들어요. 아, 조금 과장하면 어떤 얘기와 같으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빼갖고 빨아요. 빨고 낮에 말린 다음에 햇빛에 말려서? 말려서 싹 하고 자요. 네.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빼갖고 빨아서 말려요. 풀을 먹는 순간 풀을 먹고 다고 아주 풀어먹고서 부실부실하고 좋잖아요. 계속 빠는 거지. 한나절은 걸려요 그게. 그렇게 손질을 하려고 하는 정말 한 안 빼놓고 한복은 입어요. 한복을 나갈 때 무조건? 나갈 때는 이제 출근할 때만 안 입으시고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 한번 아침은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기본이.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한복 당네요. 한복을 딱 입고요. 그 다음에는 신문을 봐요. 신문을 봐요. 한복을 입고 신문을 신문을 딱 보고 시간이 딱 되면은 이제 한복을 딱 벗고 출근한 옷을 딱 입고 이제 출근을 해요. 퇴근해가지고도 또 딱 씻어요. 씻고는 한복을 또 갈아입고 또 거정 술상을 매일 봐요. 그러니까 술을 이제 또 밖에서 안 드시고 집에서 드세요? 예. 주한상? 예. 주한상도 주한상 좀 내오도록 해. 이렇게 주한상도 거저 한 25년을 한 번도 안 끊지고 이야 대단하시네요. 예. 어머니 하루 종일 그것만 하시겠네. 주한상 저는 준비하랴. 직장을 다녀요. 앉아서 직장을 다녀요. 또. 앉아서 직장 다니세요? 네. 직장 다니세요? 네. 어머니 스케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직장 다니는 저는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셔서? 6시에 회사까지 들어갔다가 네. 2시에 퇴근해요. 예, 퇴근하셔서? 예, 퇴근해서 이제 한복, 집안일, 예. 이제 일절 다 해요. 한복 공정을 남편분이 한 번이라도 도와주신 적도 없어요? 없죠. 한 번도 집안일도 안 도와주셔요, 결혼 전에 원래. 이런 이야기 없었죠? 예, 그런 거 없었죠. 저희 비밀도... 친정엄마가 예. 외아빠하고 결혼할 때 한복을 선물했어요. 예, 근데요? 친정엄마가? 예. 근데? 근데 이제 그게 매일 입는 거예요, 이제. 시간만 나면은. 어머니 제목을 친정엄마 하셨구나. 같이 이렇게 외출도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때 꼭 한복을 입으실 거 아니에요? 예, 같이 나가려면 너무 고민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이 놈은 영감하고 가야 돼. 이 놈은 영감하고 가야 돼. 이 놈은 영감. 아까 계곡 사진 보니까 거기 있으신데. 등산 가셨는데. 예, 등산 갈 때도 입었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들이, 여자분들이 두 분이 들어와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어보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아, 집을요? 예. 혹시 뭐 보는 집 아니에요? 아,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집. 예. 그래서 아이 무슨 소리냐고 우리 그런 집 아니라고 그랬더니 애 아빠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들어오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셨다. 보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분들도 원래 점집 가려면 누구 통해서 아는 집 가야지 그냥 한복 입고 저러니까 어 저기 점집인가 봐. 이상한데 이상한데. 예. 아니, 그, 아니 원래 용한 집이 가만히 없고 그런 집이 아니요. 근데 네. 그쪽이 좀 그런 집이 많았어요. 아 그 동네가. 예. 그리고 또 매일 한복을 입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매일 한복을 있죠. 입으니까요. 아니 동네 분들은 처음에는 오해하셨겠어요.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개를 했는데요. 애아빠가 매일 거기를 지나갔대요. 한복을 입고요. 근데 파란 한복도 입을 때 있고 빨간 한복도 입을 때 있고 막 그렇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지나가요. 그래, 아유 저 사람 어디서 점집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무당 뭐. 예예. 예. 개원들끼리 모임이 있어갖고 남자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애아빠가 이제 딱 갔을 때 어머 저 사람이 왜 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했다. 아유 참 우리 신랑이야 내가 그랬더니 어머 여기 무슨 연립에 점집인 저 박순줄 알았다 얘 박수무다 아 박수무다 아니 그러면 말씀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남편분한테 왜 한복 말고 다른 거 입을 수도 있지 않나 제가 물어봤어요. 개량 한복으로 바꾸실 생각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래요. 내가 개량 한복을 입으려면 미쳤다고 한복을 입냐고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정통파로 정통으로 입고 정통으로 다 되지 나는 계량은 안 입는다는 제가 거예요. 이게 방송에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길에서는 복수하는 길은 네. 제가 보는 길에서는 복수하는 길은 네. 입관하실 때 네. 트리닝 밑에서 입관하실 그럼 어머니 그렇게 힘들면 전문